자, 어쨌든 지수 씨가 최근에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네. 땡프리카랑 땡지직 이렇게 오. 동시 송출을 하고 계신데 네. 첫 방송 때 4시간 동안 게임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건 적성에 맞는다거든요. 네. 예, 어떠세요?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 예. 제가 원래는 게임을 이렇게 혼자 하는 편, 대부분 혼자 하는데 많은 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팬분들이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뭐 스트리밍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준비가 좀 되셨던 것 같아요. 뭐 뭔가 자연스러워 보이시더라고요. 되게 워낙 소통도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런 분들은 이런 걸 좋아하겠구나라는 걸 조금씩 알아갔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게임들 하셨어요 그러면 좀? 이번에 원래 롤을 하려고 했는데 예. 디도스 공격 때문에 파티 플레이 게임이라고 공포 게임을 첫 방으로 공포 했거든요. 게임? 네네네. 그 게임도 하고 로스트 아크도 하고 항아리 게임 같은 것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항아리 게임이 뭐야? 막 뱀 나오면 이렇게 잡는 건가? 항아리 게임이 약간 뭐라고 왜 자꾸 뱀이 뱀 유니버스가 아니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 옛날에 피리 부을 때 뱀 나오면 이렇게 잡는 게 그런 게 있었어 언니? 나 초등학교 때 막 그래?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제르신 어느 시대에 살고 계신 겁니까? 축구 게임 하실 생각 없나요? 피파요? 뭐 요즘은 이제 FC라고 그러는데 예. 일단은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럼 게임의 룰을 좀 그 축구의 룰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좀 알려주세요. 좋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축구 게임도 하시고 게임에서 제 목소리도 좀 나오고 네네네. 축구도 실제로 하셔가지고 골대는 좀 하시고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운동 신경이 뛰어나시다면서요. 맞아요. 네. 맞아요. 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그런가요? 같아서 네네네. 어떻게 그러면 그 예산은 충분하시죠? 현질을 좀 해야 되거든요. 무과금이잖아요. 그래. 무과금으로 하겠다. 네, 무과금으로 제가 손흥민 선수 뽑겠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여기 엄청난 돈을 쓰셨고.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아요. 그렇군요. 예, 차라리 로또를 사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냥 어떻게 왔니, 근데? 응? 그냥 어떻게 왔니? 나 저 아시는 분이. 그 표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랑 키썸이랑 그 보람이 강보람 아시죠? 그 친구랑 해서 같이 골대녀 팀이네. 같이 뽑았어. 자 지혜 씨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2967님 지혜가 지난 10일 FC 서울과 인천의 네네. 경인 더비 직관 사진 올린 거 봤어요. 저도 보러 갔었는데 지혜는 못 봤네요. 아쉬워요. 맞아 이날 5만 1000명 1670명 맞아요. 기록을 세웠습니다. 저 거기서 그때 뭐 춤추는 사람 뭐 해준다고 해서 열심히 춤췄는데 카메라 안 비춰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 현역 아이돌인데 그래서 거기서 그 일반인들 가져가는 상품 그거 따먹고 싶으세요? 아니 근데 되게 큰 걸 주시더라고요. 어떤 건데? 막 30만 원 상당의 아니 그러면 나도 열심히 했다. 막 40만 원 상당 막 이런 거 주더라고. 그럼 나도 열심히 했다. 땅 파서 40만 원 나오나요? 그렇죠. 안 나오죠. 아니, 그래도 열심히 춤추면 선출이, 40만 원 나옵니다. 거기서 선출이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요. 아무튼 저도 이 경기를 중계했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오셨다고 해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경기가 이제 K리그가 보통 국가대표 경기에 오시는 건 많이 봤는데 네네. K리그 경기도 이제 유명인들이 막 와서 그러니까요. 재미있어 하시고 많이들 친구들끼리 보고 그러셔가지고 뿌듯합니다. 좋습니다. 어느 팀 응원하셨어요? 저는 사실 응원하는 팀이 딱 정해져 있던 게 아니라서 처음에는 사실 제시링가드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좀 응원을 하다가 나중에는 계속 0대0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디라도 한 골 넣어주라. 그게 딱 거기 오신 라이트 팬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골이 너무 안 나오니까 따분해하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누구라도 한 골 넣어주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도 그랬습니다. 0대0 경기 살리느라고 소리 많이 질렀어요. 언니 이런 모습 처음 봐요. 진짜요? 스포츠를 좋아하고. 스포츠를 좋아하고 뭔가 전문적인 느낌이 좀 났거든요. 네. 우와 언니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여자야. 그동안은 얼마나 아마추어적인 느낌이었어요. 언니 진짜 많이 변했구나. 나이가 한 살 먹으니까. 강하다 이제. 뭔가 돌리는 느낌인데. 아니 돌리는 거 아닌데. 베텐이 이렇게. 그럼요. 베텐 멤버가 되니까 기본 스포츠 소양은 쌓이죠. 그렇죠? 그럼. 올림픽 때 축구 몇 명이 하는지 알아서 이제 11명. 이런 걸 오호하게 하진 않아서 기본 자리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이제. 힌트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전 닥치라고 한 줄 알았어요. 힌트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네가 하던 말 멈추고 힌트나 내놔 이 느낌이에요? 뭐야?
손이랑 멘트랑 좀 이렇게 일치를 시켜주세요. 막 얘기하고 있는데 힌트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힌트 하나를 얘기한 거죠. 아, 하나를 얘기한 건데 약간 막, 이렇게 되는 느낌이에요. 입 딱쳐 배포. 입 딱쳐 하면서 힌트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처음 보는 액션이었어요. 네, 무슨 축구 골 셀러브레이션도 아니고 힌트 하나 주시면 안 돼요? 힌트. 네. 인형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약간 그냥 먼지 쌓이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쓰레기라고 생각을. 인형이 쓰레기다. 아, 저는 그래요. 저는 잠시만요. 아니. 인형이 저는 먼지 진시. 쌓이는 쓰레기다. 진시, 잠시만요. 아니 저는 아니 너무 많이 쓴다. 아니. 보통 이제 그 핸드폰 같은 거나 네, 기계 같은 거 잘 네, 쓰기 어려운데 갖고 싶은 거 예쁜 쓰레기라고 하는데 네, 인형을 그냥 먼지 쌓이는 쓰레기다. 아니 저는 이게 되게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네, 집에 네, 인형이 이렇게 쌓여있으면 진짜 먼지만 쌓이고 이게 빨기도 애매하고 약간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먼지는 털면 되고 빨면 되죠. 아니 근데 굳이? 굳이? 네. 내가 걔를 위해서 왜 세탁기까지 돌려야 네, 되냐? 네, 굳이. 왜 말려줘야 되냐? 아 이게 그 솜인형을 말하는 거 맞는 거죠? 예? 솜인형. 그냥 인형. 무슨 인형이에요? 뭐 구스다운 있어요?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바비 인형 이런 거. 이런 거랑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간 인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거대 인형 얘기하시는 거죠? 약간 그런 게 좀 뭔가 저는 좀 별로인 것 같긴 한데. 네네. 이 중에 혹시 두 분이 받아보지 않은 거 있습니까? 전 다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인형도 안 받아봤다. 팬들이 인형을 주. 아 팬분들한테 인형. 팬들이 준 거는 먼지가 쌓이는 쓰레기다. 아니요 팬분들은 아니죠. 팬분들이 준 건 쓰레기 아니다. 아니 그냥 이제 이거는 그냥 화이트데이에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인 거지. 팬분이 주시는 인형은 감사하게 잘 받죠. 그래서 집에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빨기 싫다. 아? 빨기 싫다. 아 그냥 이제 두는 거죠. 어. 네. 지수야 그런 건이라고 하신 거. 아니요. 지수의 나라키즈쇼. 벌써 왔나요 나라키즈쇼? 프리티 우먼은 설명하다 지치네. 프리티 우먼은. 프리티 우먼은 줄리아 로버츠 몰라요? 알아요. 네. 네. 그리고 줄리아 로버츠가 이제 거리의 여잔데 네, 굉장히 돈 많은. 남자 주인공이랑 이렇게 막 계약 관계로 있다가 나중에 사랑하게 된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지금 제가 잠들 것 같아요. 누가 이제 사고를 당해요. 그 남자가 차에 치였나 뭐 그래가지고 남자가 이제 혼수 상태가 됐는데 그거를 이제 여자가 굉장히 아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반했어요. 잘생겨서. 시체를요? 네. 시체는 아니에요. 혼수 상태. 아 죄송해요. 저는 졸린 거 봐요. 잠깨자. 아 잠깨자. 스트레치. 박수 한번 치고. 아, 죄송합니다. 장르를 왜 오컬트로 바꿔요? 예? 네? 아, 왜 장르를? 아, 덥네. 졸리네. 지수 씨, 왜 오컬트로 바꿔요, 장르를? 호러물이잖아. 아, 잠아요. 시체를 재워놓고 하면서 사랑에 빠진다고요? 진짜 웃겨. 아니 뭐 그런 영화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수 상태, 코마 상태가 됐는데 워낙 이제 그 깨어나기 전에 보통 로맨틱 코미디가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러다 갑자기 깨어나고 네, 당신 누구세요? 뭐 이랬고 가족들은 이 사람 네 여자친구잖아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오해였고 뭐 이런 그런 로맨스물이고. 그 다음에 우리 둘 의견이 10번 이상 맞거나 퍼펙트로 다 맞으면 청취자들한테 영화 관람권도 드리고 저는 치킨 쿠폰도 받고 저한테는 2024 베텐 1회 출연권을 드립니다. 이게 뭐야? 아 잠깐만. 읽었으니까 끝. 읽었으니까 끝. 네. 아, 정말. 벌칙 아니에요. 예. 이거 뭐야? 그렇다는 겁니다. 치킨도 드리고 출연권을 드립니다. 와 이거 보상이죠. 아 그렇구나. 예. 처음 뱉은, 있는데. 베테는 올해 한번 더 나오셔야 돼요. 좋으시죠? 누구 맘대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굳이 뭐 맛보기 퀴즈 하는 것보다 네, 실제로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개국공신 특집으로 배텐의 정도전 유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8782님 역시 개국공신이라 배디랑 쿵짝이 잘 맞는다. 놀랜 것 같은데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죠? 배텐러들의 그 험한 말 그죠? 험한 것들이 이렇게 청취자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 바이브도 오늘 예, 좀 되게 이렇게 뭔가 되게 이렇게 거칠게 예,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엄마가 방금 그 경고 문자 왔거든요. 어머니께서 네. 어머니께서 배텐을 모니터하고 계세요. 정도전님의 모친께서
그러다가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유리야 말할 때 겸손하게 해야지 이렇게. 야 무슨 재난 문자도 아니고 재난 문자 베테랑 와가지고 멘트 하시는 거 보고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 베테랑들이 이렇게 사람을 흑화시켜요. 아 진짜. 예. 네. 아 근데 진짜 4번 현빅토리 1110님이 물어보셨는데 콩형 결혼 축하드려요. 예비 신부님이 게임 좋아하시나요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 스타의 그 유명한 네. 콩을 잘 알고 있는 신부인가요? 원래는 제가 그 프로 게이머인 걸 잘 몰랐어요. 게임을 좋아하는데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그 이제 뭐 만세 게임 그 리그 오브 그것만 좋아하고 예예. 예. 그 제가 스타했던 거는 만세 게임 네. 예 마샬 게임이라고 말살 게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니요. 그래서 스타는 몰라가지고 스타는 옛날 영상만 그냥 좀 보면서 신기하는 편이고요. 게임은 좋아해서 같이 좀 그 롤을 같이 했는데 예. 아, 롤이 좀 팀 게임이잖아요. 예? 팀 게임. 팀 게임. 예. 같이 합을 맞추는 게임인데 이 친구가 이제 좀 당연히 많이 못해요. 아직도 여성분이고 네네. 아직은 즐기는 상황이어가지고 네네. 브론즈 그쪽이거든요. 완전 네. 아래쪽. 그래서 같이 몇 번 하다가 지금은 그냥 이제 혼자. 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안 맞아서. 네. 아 또 그럼 또 실력 쪽은 좀 냉정해가지고 게임 같이 하기 싫다는 얘기를 되게 돌려서 얘기했네요, 그죠? 만세 게임 같이 하기 싫다. 빡빡하더라고요. 네. 싸웠나요 혹시 게임하다가? 아 싸우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또 그거는 예전에 한번 연애를 하다가 예. 게임 쪽으로 뭐라 했다가 크게 싸운 적 있어가지고. 뭐라고 했나? 그런 경험이 이제 알아가지고. 어. 아 똑바로 좀 하라고 이제. 이렇게 못하냐고. 여친한테 그랬었어요? 정신 차리라고. 예? 여친에게. 아 그렇죠. 게임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게이머입니다. 근데 그거를 했다가 크게 싸워가지고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제 게임할 때는 아 뭘 안 하죠. 아 그렇군요.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렇게 하죠. 그 보통 이제 그 와이프가 남편한테 운전 배울 때 많이 싸운다고도 하는데 아 맞아요. 게임을 홍진호한테 배우다가 혼난다. 이것도 굉장히 남자들은 많이 그런 거 해보고 싶을 텐데 이제 여자분들 특히 신부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 있죠. 아 맞아요. 예. 싫어하더라고요. 지인, 친구, 주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말이 뭡니까? 결혼한다는 소식에. 반반인 것 같아요. 이제 축하 반. 축하한다가 반이고 또 반은 위로 반. 위로를 해준 친구들이? 네, 위로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 이제 이미 결혼하신 분들. 예예. 유부남들이. 어떻게 또 이런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아~ 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혼자들은 대부분. 예. 네. 뭐 이해는 아직 안 되지만은. 네. 아하, 네. 그렇군요. 심지어 요한 형도 임요한 씨도 예. 그 결혼 책장 앞에 차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어디든지 생각 바뀌면 나오라고. 공개도 되는 거예요? 아, 뭐 상관없죠 뭐. 아니, 본인 상관없죠. 임요한 씨가 상관없는 거 아니, 농담으로 하는 거니까. 농담으로 했다. 예, 그렇군요. 자, 그 형은 위험한데. 가연이는 한 장난 아니다. 아, 본인은 만족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5%예요. 네. 그래가지고 전에 한번 그 축구장에 오셨길래 얘기를 좀 나눴는데 국가대표가 이게 나올 수도 있다. 이 종목에서요. 근데 은근히 이제 유명인들이 홀덤을 또 하시니까. 아 맞아요. 홍진호 씨도 이제 국가대표가 돼서 뭐 은메달 따지 말란 법 없잖아요. 금메달 따질 수도 있죠. 금메달. 뭐 꼭 은메달로 지칭을 해야 되나요? 왜 굳이 왜? 아 은메달이면 잘한 거죠. 아 예, 뭐 그렇게 하는데 예, 세계 2등인데. 예. 어쨌든 뭐 국내에서 현재 이제 뭐 진짜 홀덤이 잘 돼가지고 국가대표를 뽑는다. 그러면은 사실 뭐 현재까지로서는 네네. 제가 1등이죠. 아 그렇군요. 네. 야 이거 기대되는데요. 은메달 따면 전설이 되겠네요, 그죠? 은메달이 뉴스 가치는 더 높을 걸요? 금메달보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 정말로 근데 예전부터 항상 어딘가 결승 가잖아요. 결승 가면은 옛날 게이머 때는 진짜 불안했어요. 아, 또 지면 어떡하지? 또 지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결승 가면은 마음이 편한 게 우승에도 좋고 준우승에도 좋아. 둘 다 내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둘 다 뭔가 그냥 다 되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야, 이것도 정말 특이한 인생이에요. 그죠?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만약에 이 홀덤 해 가지고 1대1 결승전이 펼쳐지는 그런 날이 왔다. 네. 올림픽이다. 뭐 이랬는데 상대보다 유일하게 마음이 편하겠네요, 그죠? 아, 저는 진짜 나는 금메달도 되고 네. 은메달도 되고 어떻게든 이슈는 되니까 네. 우승해도 되고 니카페도 되고 아니 보통 종목이 하나 만들어지면 개인전만 만들어지냐 단체전도 나올 수도 있는 아, 단체전도 가능한 종목인가요? 단체전도 가능합니다. 그럼 금메달 두 개 따면 되네. 훌륭하네요, 진짜. 예. 중계 또 제가 하면 되고 룰을 좀 알아놔야겠네요. 공부하세요. 네. 저는 5 카드. 5 카드. 예, 그거랑 7
뭐 그것만 네. 어렸을 때 해봐가지고. 아, 근데 기본적인 그런 이제 룰만 알고 있으면은 네네. 그런 족보는 다 똑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원페어, 투페어, 플러스 다 똑같아가지고. 그렇죠. 네, 금방 배워요. 야,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야, 미래 먹거리가 하나 생겼네. 네. 2세 데리고 나오자라고 하신 분 있는데, 진짜 2세와 함께 뭔가 육아 예능도 할 생각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먼 미래 얘기지만. 뭐, 네, 저는 뭐 열려 있고. 오. 근데 이제 2세는 저도 빨리 사실 어느 순간 애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예. 네, 나중에 제 이제. 두 번째 콩이 나오면 어떻게 살까? 두 번째 콩? 어떤 놈일까? 네, 어떤 친구일까? 되게 궁금해서 예. 저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네, 하루빨리 좀 더 좀 네. 그렇군요. 네, 갖고 싶습니다. 다들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세와 발음 대결 보고 싶다. 예. 발음은 좀 그래도 저를 안 닮았으면 좋겠네요. 네, 좀 혀가 좀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태명 벙커링이냐? 뭐라고요? 태명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 태명 벙커로 할 건지. 아, 벙커는 아니죠. 벙커는 안 좋은 거니까. 안 좋으니까. 네, 오히려 저는 저의 그 애칭을 살려가지고. 저그? 진짜 뭐 콩콩. 콩콩. 아 콩콩이. 네. 저그는 괴물이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 홍지호 씨의 상징과 같은 네. 종족 아닙니까? 제가 플레이한 종족이긴 한데 그건 어쨌든 괴물이니까. 네네. 네, 약간 좀 귀엽게. 네. 완두콩. 뭐 세르게이 어떠냐? 세르게이. 태명 세르게이. 아, 세르게이는 실존 인물. 잘 찾았을려나? 왜 다른 사람, 왜 다른 남자 이름을 갖다 붙여? 그러니까. 예, 세르게이가 여러분 홍진호가 아니에요. 예. 홍진호를 상대하는. 예, 상대 선수. 네, 네, 외국 선수 왔죠. 네, 러시아 선수 왔어요. 대부죠, 대부. 네. 예. 갓파더 세르게이. 예. 그럼 몇 년생이지? 94년생인가? 신부가? 93년생인가? 너 몇 년생이야? 너 82년생인가? 아, 8이구나. 나 근데 8살이라고 생각했지? 여자친구가 아, 92구나 그러면. 여자친구가 더 어린데 10살 이상 차이 나는데 그냥 기사가 10살로 나왔어. 아, 10살 이상 차이 나는데? 아, 그냥 이제 그 19살 차이일 수도 있는 거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깜짝 놀랐잖아. 예. 야, 이 도둑놈하네. 막 아, 너무 근데 그렇게 막 픽스돼가지고 나가버려가지고 나도 거기서 뭐 굳이 막 정중하게 따로 하잖아. 콩이 82년생이구나. 네, 하긴 뭐 그 괜히 또 안 알려주면 안 알려주면 안 알려주는 걸로 가지 뭐.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나 똑같이 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죽는 마당에 조롱한다. 그 뭐죠? 그 유명한 유비명 있잖아요. 잘 눈다가 인생 하차합니다. 뭐라고요? 인생 하차합니다. 인생 하차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제일 유명한 유비명은 그거예요. I'm going home. 그게 뭐예요? 몰라요. 그냥 영어로. going home. 저 커피에 뭐 각성제 탔어요? go home. Go home. 약간 뭐 이상한 것 같아요. 커피 없어요. 물이에요. 아, 물이에요? 예. going home. 그러게. 섭종? 섭종. 유비명으로 섭종. 두 번째로 섭종. 왠지 미래 인간들이 섭종. 이름 없는 묘를 발견했는데 섭종? 섭종이 뭐지?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치. 섭종도 아니고 섭종? 이게 이게 무슨 한자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굉장히 예 문철마사 해요 그냥 차라리 무슨 왕릉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섭종! 아 섭종 예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지배했던 지배자의 이름 그쵸. 섭종 going home 섭종 예 정말 그걸 할 거예요? 예? 정말 그걸로 할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니 마음에 전혀 안 들어. 싫어요? 또 너무 싫은데? 섭종대왕. 섭종대왕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뭘로 해드릴까? 뭘로 해줄 거예요? 문구점 철물점. 예. 아 미치겠다. 아 나도 근데 뭐라고 써드릴지 모르겠네요. 잘. 어렵다 이거는. 묘비명을 써줄 정도로. 섭종 이행시. 섭섭하다 종범아. 야 잘한다 너. 야 섭섭하다 종범아. 뭔가 아픔이 애달픔이 느껴지잖아요. 그러게 섭섭하다 종범아, 네가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다. 페이소스가 있네요. 페이소스가. 예, 섭섭하다. 야, 종범아, 대단하다. 이게 바로 섭종입니다.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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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박수. 예. 자네인가 사내인가. 배성재 여기서 자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긋지긋해서. 예. 아, 군대3가도 이제 리로이 싸네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피파도 곧 네. 싸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합쳐서
반데이크도 네. 원래 이제 반데이크인데 반다이크라고 지금 바꾸려고 해요. 예. 하지만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난 이 형이 이렇게 긁힐 때보다 예. 너무 좋아. 이 친구가 생전 자기 이름을 자네라고 하는지 싸네라고 하는지 들어보실까요? 자, 미국인 자네요 싸네요. 자네. 자네로 지가 자네라잖아. 다시. Weiß ich Bescheid. Und das ist mein Team. Kingsley Coman. 자, 미국인. 미군. 자네요 싸네요. 진짜 성하다 추제. 아, 이런 느낌인데요? 너무 추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만 자유로워지세요, 여기서. 자유로워질 때가 됐어요. 어쨌든 뭐 이제 시간이 이렇게까지 흘렀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냥 싸네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내가 저렇게 비긴 걸로 하지 않을래? 아, 갈릴레오의 마음을 알겠네요. 아, 좋겠다. 예. 아, 잘 먹을게 누나. 아. 밤늦게까지. 뭐야? 다음 주. 다음 주. 어? 털민스 아. 타임이 있어. 야, 이런 시간에. 야, 이거 다 입고 나면 생일이겠는데. 털민스 타임 하고 나면 생일인데? 자, 털민스 타임. 뭐죠? 어, 큰 거네요. 뭐죠? 다음 주가 이제 라디오 개편 주간입니다. 그래서 배텐도 개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월요일! 정용구. 아. 빚이 있어서 안 돼요. 예. 빚이 있어서 개편할 수가 없어요. 오, 남아있는 원조 멤버. 예. 그, 멤버들, 만약에 그 섭종 피하고 싶다? 네. 빚을 만들면 됩니다. 빚을 지면 돼요. 대출이 있으면 돼요. 본무식 일선발이고요. 화요일. 네. 대충 결정 시즌2 김지영. 예. 도핑좌. 예, 그 다음에 수요일 새 코너입니다. 지혜은 씨. 오. 예. 그리고 목요일은 섭종범. 섭종 유예. 예. 금요일은 더 잡히는 쇼 지혜 예인. 네. 그리고 토요일이 이제 좀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토요일이 유희관 오. 선수랑 배법관을 이제 월 2주, 월 2회. 그리고 일주어터님과 함께하는 먹드컵. 그리고 이썹님은 월간 이썹으로. 그래서 이제 유희관, 일주어터, 이썹. 이 세 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요일이 조금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로테이션제구나. 로테이션제로 보면 되고. 네. 그리고 일요일은 넉피아 그대로 갑니다. 넉살. 화려하네요. 본인 포함? 섭종범 포함. 저 포함. 화려하네요. 걸을 타선이 없다. 이제 뭐야? 나 포함. 이제 순위로서 3위 된 건가? 아, 지혜보다 늦게 들어왔지? 근데 누나 내가 지혜보다 늦게 들어왔어? 응. 아니 내가 더 먼저 들어왔는데 지혜가 나를 털망구로 불러서 그때 먼저 들어왔는데 털망구라고 왜 불러?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약간 얘기거리 됐다니까. 야 네가 망군데 왜 네가 날 망구로 부르냐라는 대화가 기억이 납니까? 지금 서열 정리하겠다는 거지 결국. 영국이 형 다음이 나지. 나이는 그래. 아니 넉살이 더 먼저 오지 않았나? 아니야 한창기야 넉살. 그래? 열받네. 그때로 올려. 섭섭하다. 야 섭섭하다. 종범이가 그때 올리네. 어? 열받네. 어? 옷이나 챙겨. 미국 트럭커 옷 챙겨. 자 박문성 의원과의 배텐 8년간의 방송 이제 매듭질 시간입니다. 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네요. 뭐 계속 하던 거 하고 살아야죠. 네. 아니 일단 그 축구 열사가 돼서 이제 나가시니까 지금 박문성 의원을 여러분 많이 지켜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재밌게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네.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돈 더 많이 버시고요. 네. 자 박문성 의원과 함께한 배성재의 텐 여기까지고요. 자 끝곡은 배텐 MT가서 진지하게 부른 노래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 저는 노래 부르는 사람 꼴 보기 싫다고 노래방 안 들어갔습니다.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제가 라이브로 하면 안 되나요? 어? 갈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안 돼 안 돼.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